오후에 공략할 공략주 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사실 시장 흐름이 좋지도 않고 네. 또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늘 네. 어렵습니다. 네. 지금 최근엔 어려운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제가 이제 최근에 보고 있는 종목들은요, 이제 반도체 종목에서 사실 거기서 연계된 종목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. 예를 들면은 OLED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종목은 MCNEX라는 종목인데요. MCNEX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 4%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. 예. 장중에 이제 5%까지 좀 오르긴 했지만 MCNEX에 대해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면 카메라 국내 이제 카메라 부품 업계 중에서 사실 이제 뭐 모바일 카메라 그리고 차량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. 올해 1분기 매출액 중에서의 대부분의 비중 86%는 일단은 모바일 쪽에 좀 치중이 됐었던 모습인데요. 아무래도 스마트폰 그리고 폴더블폰으로 넘어가는 고사양 카메라에 대한 비중에 대한 부분이 좀 대다수를 차지했었습니다.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차량용 카메라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차량용 카메라의 비중이 올 초는 약 16%, 아주 좀 사실은 아직은 좀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차량용 카메라가 우리가 일반 우리 핸드폰 카메라 대수가 뭐 두세 대라고 한다면 우리 차량용 카메라는 어느 정도 들죠? 차량 한 대. 네. 전체가 다 들어갔습니까? 전체적으로 뭐 자율주행 예. 그리고 전기차의 확대를 통해서 크게는 뭐 많게는 뭐 한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이 카메라 시장을 외형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차량용 카메라라고 볼 수 있겠고요. 예. 이 차량용 카메라 시장 자체는 사실 지속적으로 지금 연평균 지속적으로 약 한 4에서 50% 정도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, MCNEX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기술력에 사실 차량용 카메라에 대한 매출액이 좀 늘어난다라고 할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앞으로 기대감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. 실제로 이제 2020년의 실적 추정치는 상향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. 사실 카메라가 뭐 차량에도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뭐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냐, 자율주행 뭐 그리고 메타버스라든지 그리고 뭐 앞으로 뭐 관련된 뭐 헤드셋 전반적으로 이제 카메라가 쓰임이 좀 많아진다라는 부분에서 MCNEX 카메라 모듈 시장에서 외형 성장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MCNEX 같은 경우는 뭐 3분기에도 턴어라운드 성공을 네. 했고요. 4분기에도 역시나 실적 더 좋아질 것이 증권가 긍정적인 리포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업황 회복에 따라서 카메라도 더 들어가는 대수가 많아질 테니까 네. 실적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. 이렇게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또 기관의 매수세도요 좋게 좀 흘러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오늘 장에서 굉장한 급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네. 장중에 좀 반락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한 4.5% 정도 강세거든요. 네. 지금 시점에 진입 가능할까요?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주가 자체가 좀 급등을 했던 예. 모습이 좀 있는데요. 여전히 지금 거래량이 같이 늘어나면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. 거래량이 오늘도 좀 거래량이 좀 터져주는 모습인데요. 오늘 뭐 지금 가격이 사실 조금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무래도 종목에 해당 종목에 대한 부담감이라기보다 이제 증시 분위기 자체에 대한 좀 부담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일단은 뭐 상승세가 좀 꺾이는 분위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지금 가격이 높아 보이긴 하지만 올해 초 전고점에서는 66,000원까지 갔었던 종목입니다. 예. 전고점 대비해서는 아직도 올라올 수 있는 룸이 더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반도체 섹터 전반적으로 사실 좀 반도체든 아니면 뭐 완성차 업계든 전반적으로 전방 사업이 좀 잘 가줘야 이제 해당 종목도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한 5만 1,000원에서 5만 2,000원 가격대를 좀 내려오면 매수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. 지금 계속 이제 가격이 좀 변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수가는 뭐 가장 싸게 잡으십시오. 네. 네. 그리고 예, 목표가는 6만 원 제시해 드리겠고요. 손절가는 4만 4,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MCNEX 현재 한 5만 3,000원대인데 5만 1,000원에서 5만 2,000원대 분할 매수로 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 는 6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현금 배당도 또 결정을 했네요. 주당 500원 네.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